나와 계란 2개. 재료는 김치와 돼지고기 딸랑고요. 야끼니쿠 해먹고 남은 고기로 간단 요리란 재료가 간단하거나 양념, 타레 하나, 바로 렌즈를 이용한 아보카도 장을 불에 올려 양념이 간단하거나 끓입니다. 완전 쉽죠? 랩은 쉬운 조리 과정이 간단한 걸 말합니다. 그럼 저 일소팁과 함께 간단 요리로 출발 고고! 이제 밥을 하십시오. 오늘은 네 가지 재료와 후라이팬 하나로 간단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파 반 개 썰고 두부 한 모 큼직큼직하게 6등분 정도로 잘라 소고기, 불고기용 150g도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해주세요. 다시마 3분의 2컵에 요리술 1큰술, 간장 1.5큰술, 거기에 설탕 1큰술 넣었지만 달게 드시지 않는 분들은 설탕 1작은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프라이팬에 준비된 양념 붓고 두부는 가장자리에 빙 둘러 놓아 놓고요. 가운데에 양파 깔고 그 위에 김치 100g 올리고 거기에 고기 골고루 펴서 올리면 준비 완료입니다. 여기에 쿠킹시트로 가운데 구멍을 내서 뚜껑을 만들어요. 이 방법이면 몽땅 재료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니 완전 간단하죠? 준비되면 이제 불을 켜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낮추고 7분에서 8분 정도 끓여줍니다. 재료에 밀착된 고기 뚜껑은 짧은 시간에도 양념이 잘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뚜껑을 열고 이제 골고루 저어주면 완성인데요. 요 단계에서 다진 마늘, 고추, 파 등을 넣어주면 더 우리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참기름 1작은술과 깨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인 반찬으로 푸짐하게 아니면 덮밥처럼 소고기, 두부, 김치, 덮밥 아무튼 밥이랑 잘 어울리는 간단한 반찬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쉽고 맛있는 요리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